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는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객관적인 뷰 그리고 일관적인 방향성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많은 이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죠. 아, 이러다가 러시아 핵 쏘는 거 아니야? 핵 쏘면 비트코인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그렇게 단순하신 분들이 실제로 계시다는 거예요. 핵 무력 시위? 핵 버튼? 핵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비트코인이라고 다를까? 그냥 전세계 리셋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죠? 업비트 빗썸 출금해야지 출금이 될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업비트 직원이나 빗썸 직원들은 가만히 일만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제스처 하나하나가 결국에 뭐다? 지금 당장에 평화협정 맺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우리 방송 평화협정 맺는 시기 그리고 그 무렵 때 미국에서도 석유를 푸는 시기 그때를 기점으로 인플레가 잡힐 수 있는 시기들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핵심적인 포커스 올해는 러시아도 마찬가지 평화협정을 맺을 생각이 있다 없다? 올해는 없다는 겁니다. 올해는 평화협정을 맺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퍼포먼스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 결국에 최근에 어떻게 됐다? 유가가 좀 잡히는 듯 하다가 다시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 사우디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압박을 넣고 있다. 유가 너무 최근에 낮아졌는데? 아니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인플레는 올라가겠죠, 그죠? 결국에 우리 시장뷰 좋은 뷰가 아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인물 노보그라츠도 한마디를 했어요.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장의 굵직굵직한 비트코인의 거물들 그리고 굵직굵직한 투자자들 알고 있다. 무엇을? 정답을 또 말해주죠. 연준 금리 인상 하는 게 아니라 둔화시. 뭐라고요? 둔화시. 비트코인이 변곡점이 다가온다. 변곡점 올 것. 이때부터 또 바로 가느냐 이렇게 아니다. 무진장 털어댈 텐데 단 전제 조건이 둔화시. 그렇다면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올린다면 변곡점이 당장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죠. 이렇게. 결국에 올해 초 금리 인상 못한다던 사람들 또 말 바꾸기 나오고 50BP가 나오면 좋니 안 좋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계속 이어간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금리 인상을 보시면 이런 긴축적인 문제가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도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도 결국에 나아가서 경기 침체도 가져온다. 무엇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매크로적으로 보신다면 올해 금리 인상 멈출 수가 있을까? 올해? 멈출 수가 없다 1번 한 번씩 올려보시고 올해 금리 인상 멈출 수 있다 2번 한 번씩 올려보실까요? 이미 채팅창 정답 올라오네요. 멈출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월가 기간 은행들도 월가에서도 지금 2023년이 아니라 2024년도 지금 전망하는 기관과 은행들도 있다. 월가에서. 갤럭시 디지털 홀딩스의 CEO라고 부를 수 있는 노보그라츠도 말하는 부분이 결국에 지금 이런 부분이 다 뭐다? 경제적인 영향을 비트코인도 받고 있다 없다?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맥락을 해석해 본다면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은 것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좋지 않다고 해서 아 짜증나가 아니라 더 기회라니까요. 기회. 이게 우리 가족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원데이 투데이 하시는 분들은 차트 쭉쭉 줄 꺾고 하시는 방송 찾아가시면 되고 우리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졸업을 향해서 나아가 보시자. 혼자가 아니라 우리 거북이 가족분들 다같이 수십만이 다같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다음 시즌 우리 채널에서 압도적으로 졸업자분들이 나올 거라 보고요. 졸업하실 분들께서도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길 바라고요. 빅테크 기업의 인력 조정 이것도 어때요? 매일같이 쏟아지죠? 매일같이. 우리 수개월 전부터 말씀드린 거 성장 받쳐주지 못하면 인원 감축 감원 들어가고 해고 늘어나고 그리고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고 악순환이 반복되면 금리 공격적인 인상 인플레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고 침체는 자연스럽고 어쩌면 침체는 지금도 다가왔다. 그 과정의 도입부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다? 중구난방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1년 내도록 우리 방송 아무거나 클릭해 보셔도 1년 뷰가 지금 일관되게 일목요연하게 매일같이 방송에서 접목시키시면 일관되죠. 그죠? 결국에 지금 성장도 못 받쳐주고 있더라. 지금 오신 분들께서도 좋아요 업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 또 중요한 부분 들어갑니다.
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많은 부분을 놓고서 지표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온체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코인베이스 아웃플로우, 코인베이스 밖으로 이동을 하는 움직임을 한번 캐치해 봤어요. 결국에 코인베이스는 기관들도 많이 이용하는 거래소인데 이들이 비트코인을 사서 외부로 비트코인을 보냅니다. 아웃플로우. 왜? 그들만의 콜드 월렛, 지갑에 비트를 보관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보시면 크립토퀀트 CEO 주기영 대표도 말을 하기를 어떤 부분이 캐치가 되었다? 우리 코보기 방송에서 이거 단도직입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실 수 있는 방법. 그죠? 마크 다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 말고도 이 부분 한번 보실까요? 자, 색깔을 잠시 다시 바꿔서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현재. 자, 어떤 부분이냐. 비트코인 현재 가격이 데이터 상으로, 비트 사이클 상으로만 보신다면 기관들도 충분히 호시탐탐 노릴 수 있는 가격대다. 수많은 기관들이 진입을 한다면 기관들도 이 부근 때 기점으로 매집을 스타트 땡 하지 않을까라는 자료인데,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투기에 가까운 사람들은 여기서 매집이 아니라 그냥 풀매수를 땡겨버리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반등 나오는 척 하면서 또 시장이 꼬그라지면 지뢰 겁먹고 손절하기 바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놓고 보셨을 때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 구간도 나쁘진 않지만, 근데 우리가 그것을 버틸 맷집이 있냐라고 계속 질문을 드리죠.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게, 지금 여기서 우리 가족분들께는 경제적인 관점이 불청객이에요? 아니면 기회의 손님일까요? 경제적인 관점이. 경제적인 관점이 우리 가족분들께는 불청객입니까? 아니면 기회의 손님일까요? 경제적인 관점으로도 이 빨간색 선상을 깨고서 반등 주는 척 하면서 내려갈 수 있다, 충분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 승리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또 크게 물리신 분들, 이분들 특징이 지금 장기적으로 모아간다면 큰 차이 없다. 근데 이들이 장기적으로 말하는 거, 이 사람들은 일주일 그리고 다음 달이면 조금만 빠져도 난리가 나요. 말로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까요? 개인들이 여기서 매집을 하나, 여기서 매집을 하나, 장기적으로 보면 피차 일반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개인들은 버티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 정도 차이가 있죠. 이 정도 차이가 불장 가면 오를 때는 시장 자체가 복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서 10몇 프로 또는 20몇 프로, 알트들은 이런 구간 오면 현 구간에서 거의 마이너스 50% 이상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천지 차이, 엄청난 차이가 된다는 거. 이 차이가 반등 주는 척 하면서 꼬그라질 때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다음 시즌에 졸업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차이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맥점 아직까지도 충분하고, 그 맥점 속에서 매집을 하시기도 아직까지도 충분하다. 이번에 10월 달에 많은 이들이 반등을 전망하고 원하고 있지만, 반등 준다면 아직까지 현금 세이브 안 된 코인들 현금 세이브 하시고, 그 다음 제차 우리 이런 구간 나오면 제차 다시 모아가서 승부수를 띄우는 게 낫다. 훨씬 낫다. 나는 그래서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투기를 하지 않는다, 부자를 되기 위한, 부자가 되기 위한 매집 준비 중이다, 이분들 7번 한번 올려보실게요. 이분들이 졸업하신다. 이분들이 우리 방송 뷰도 변함없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누가, 시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 올려주신 분들은. 자,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도 중요한 부분 들어갑니다. 과연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이 매력이 없나? 아니, 코보가 왜 자꾸 비트코인 시장을 부정적으로만 전망하는 거야? 아닙니다. 정말 좋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0월 달에 2만 5천, 뭐 3만 달러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잘라서 설명드렸죠. 아니, 그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하자. 좋다. 9월 달에도 이거 말씀드렸죠. 하자. 근데 우리가 그 반등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냐, 이겁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셔도. 어설프게 거기서 또 간다 싶어가지고 무리하게 대출을 내시거나 무리하게 현금 세이브 잘 하셨다가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기회 다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반등이 아닐 겁니다. 힘들고 더욱더 받쳐줄 수 있는 게 없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이 메리트가 있어? 코보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모든 자산을 한번 볼 거예요. DXY 달러잖아요. 그죠? BTC. 그 다음에 TCC가 뭐냐면 토탈 크립토 마켓 캡. 결국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알트코인들 모두 다 합산한 TCC. 그 다음에 골드, 금이죠. S&P 500, 나스닥, 이더리움. 이렇게 한번 보신다면은 근래 누구나 다 아십니다. 무엇이? 달러가
괜찮았다. 무엇이 괜찮았다? 상승 추세가 괜찮다는 거죠. 괜찮았고 한 달간 수요를 그리고 등락폭을 비교하신다면은 달러가 가장 괜찮았어요. 모든 자산들 중에서 비트도 많이 빠진 것 같죠. 생각보다 견고했습니다. 0.8. 근데 뭘까요?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았다 결국에. 근데 생각보다 무엇을 해석할 수 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6%나 빠졌는데 S&P500도 마이너스 5.8, 결국 6%가량 빠졌죠. 근데 보합권 크게 빠지지도 크게 오르지도 않았다. 이번에 꽤나 선방한 겁니다. 이번에 이것도 우리가 지금 수개월 전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이었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어떤 말이 나온다? 지금부터 벌써 나오고 있네요. 10% 연 10% 금리 상품이 나온다. 대출금리든 적금의 금리든 나오고 있죠. 그죠? 에이, 코브기들이 무슨 10%예요? 나오고 있네요. 그죠?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점점점 현실화되고 있네요. 그렇다면 기존에 투자를 하셨는데 아씨나 투자 안하고 차라리 그냥 은행에 맡기는 게 낫겠다. 지금 2022년 동안 아우 이거 수익도 못 보고 차라리 한 10%대 금리를, 내년에는 이런 상품들이 속속들이 더 나올 겁니다. 아우 그냥 적금이나 들어야지. 이런 시대가 온다. 그래서 현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올해 초부터 설명을 드렸던 게 뭐다? 우리가 적금을 들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런 위험자산의 선호도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시장에 있어서 유동성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외부로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외부로 빠져나갈 때 되려 내년에 이런 상품들이 줄을 이룰 때, 그리고 투심도 죽을 것이고 유동성도 계속 빠져나갈 것인데 우리는 되려 뭐라고요? 들어간다. 매집. 이미 여기서 우리는 청개구리처럼 움직이죠. 모두와 같아요. 모두와 달라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부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씩 다들 손에 손잡고 나아가고 계시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시즌에 그냥 기분 좋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0억 클럽, 100억 클럽, 우리 채널에서 엄청난 분들이, 많은 분들이 탄생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에 대한 움직임, 우리 방송에서 추적을 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죠. 나스닥이 암호화폐 시장의 군침을 흘리고 있다. 아 배고파. 아우 결국에 먹거리가 많다는 거죠. 군침 꼴깍꼴깍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 초창기부터 말씀드렸던 거 이제는 거의 모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암호화폐 크립토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간다? 어떻게 나타난다 시장에? 우리가 사용하시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키움증권 그리고 대신증권이나 국민농협 많은 증권사들이 있죠. 미래셋 등등등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증권사들, 심지어 나스닥에서도 나중에 취급을 할 것이다. 무엇을? 크립토. 아니 근데 코브기님 왜 안 올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것이 뭐다? 1차원적이다. 이 시장 원데이 투데이로 접근을 하셨다면 원래 우리 시장이 지금 엄청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원데이 투데이로 접근하시니까. 이런 소식과 이런 외신은 언제도 말이 있었다. 2019년, 18년도에도 이런 말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결국에 이게 오피셜 공식으로 땅땅땅 터지는 날에는 우리가 지금 몰려있는 코인들, 그리고 매집을 대기하는 코인들도 나중에 뭐라고 설명드리죠? 지금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지금 가격이. 그래서 결국에 우리 방송 장기적인 펀더멘탈, 장기적인 시장의 믿음은 1번이다. 1번. 뷰가 변하지도 않고요. 첫 번째, 이 방 현물방입니다. 먹이 등급 이상으로, 멤버십 먹이 등급 이상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 1000분 마감까지 16자리 남았네요. 그래서 협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들어오시면. 그래야 우리가 이 원활하게, 스패너분들께서 고생하시니까 협조를, 아이고 귀찮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협조 잘 좀 해주시고, 지금 계신 분들 협조 정말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선물방 무료로 진행되죠. 스터디 기법. 지금 시장세 속에서 많은 분들께서, 중고수분들께서 이런 굵직굵직한 하락세에서도 멘징을 제대로, 이런 120% 뭐 60% 80% 중고수분들께서 많으시기에 이런 차트적, 파동적, 기술적인 관점, 지금 우리 슈퍼게임 양성반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도 빠르게 입장하셔야겠죠. 어디서 코브기 채널 이렇게 들어오시면 커뮤니티 글씨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글씨를 클릭하셔서 화면을 내려보시면 스터디 대문짝만한 글씨가 있죠. 여기서 자세히 보기 글씨를 클릭하신 뒤에 네, 준수사항들
잘 준수하시고 이행하셔서 해당 링크로 톡 한 통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로지 거북이 유튜브 채널에서만 확인 가능한 것이 오피셜입니다. 4층 방들이 너무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지금 아직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당장 힘드신 분들께서도 우리가 전세 역전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 언제? 저점 줄 때. 그러니까 하락을 두려워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코부기 가족분들, 스패너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좋은 방송,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